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진원생명과학, 크라운해태홀딩스, SK바이오사이언스, HMM, 이건산업, 네이처셀, 메리츠금융지주 선정됐고요. 한국경제TV, 메리츠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HMM, 진원생명과학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들어와 있고요. 네이버,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 진원생명과학, 삼성출판사, 삼천리 자전거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마지막 MTN입니다. 네이처셀, 일신바이오, HMM, 펜오션,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출판사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들 또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HMM. HMM, 네. 예. 일단은 오늘 보시면은 우주창고가 조금 힘이 빠졌네요. 저지주. 이렇게 상승 네. 출발했다가요. 계속해서 상승폭이 줄다가 하락 반전을 하고 네. 말았습니다. 그래서 해운주가 예. 힘이 빠지고 항공주가 일단 잡아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해운주에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HMM. 그동안 뭐 방송에서도 HMM 같은 경우는 SCFI라고 하는 상하이발 운임지수 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감인지 총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상하이발 운임지수가 3,343포인트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난 1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N자형으로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 상하이발 운임지수의 그 주가 연동이 돼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HMM 여전히 상승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때 실적이 이미 작년 실적을 넘어섰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네. 나왔죠. 작년 영업이익이 9,800억인데 지금 한 분기 만에 1조 193억을 기록하면서 작년 네. 한 해 번 것보다 더 많은 걸 지금 한 개 분기 만에 벌어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좋게 보는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그러면은 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증권사에 소위 말하는 그 제도권 계신 분들, 펄한지, PBR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근데 또 반대로 좀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폭죽이 터질 때 조심해야 된다 할까요? 그러니까 상승의 말미에 항상 주가는 화려하거든요. 예. 그리고 급등이 나온 경우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제는 약간 네네.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해야 할 네네네. 때다, 정리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다가 어닝 서프라이즈 대가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럼 앞으로 2분기, 3분기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 더 좋은 어떤 성장폭이 나올까? 그러니까 단순히 사상 최대가 아니라 이미 올해 사상 최대 나오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더 상승하려면 더 또 다른 기대감이 그렇죠.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호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에서 50% 성장했다라면 그 다음에 100% 성장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은 150%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2분기, 3분기, 4분기 갔을 때 사상 최대는 나오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 200%가 나올까? 여기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2017년도 3분기 때 삼성전자 영업이 17조 원을 기록했어요. 예. 그때 사상 최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주가 꺾여버렸어요. 근데 그 원인은 딱 한 가지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개선폭이 확장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 3분기 이후에는 그런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는 네. 높아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무리 좋은 호실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한 예상치 상회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HMM 같은 경우 지금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 3분기도 그럴까? 라는 생각해 보면은 사상 최대는 기록하겠지만은 이 폭을 봤을 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미심쩍인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화면 좀 같이 보시면 이 초록색 선이 지금 기관 수급이거든요. 근데 네. 기관들은 지금 1월 달 이후부터 이미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단기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은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5월 달부터는 기관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노란색 선이 개인이거든요. 개인들이 지금 5월 달 이후부터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예.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면은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가 더 좋아질 거라면 과연 외국인들이 빠져나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좀 더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일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찌 보면 그래서 조금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옛날 뭐 이 그 HMM 현대 상선 시절이죠. 그때 당시에 뭐 30만 원까지 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4만 원이면 많이 낮 아직도 많이 낮은 거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또 바닥 대비 이게 참 시장이 그때그때 달라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3월 달에 보시면 작년 3월 달에 2,12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가 5만 원을 찍었어요. 그러면 작년 3월 달 대비해서 1년 만에 25배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실적이 더 좋아지게 되면 퍼라는 기준을 봤을 때 예. 아직 고평가라고 보기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20원에서 5만 원까지 갔다, 25배가 갔다. 요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고점이라는 걸 맞추긴 힘들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밝은 면 뒤쪽에 어두운 면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예. 어두운 면이 조금 전에 봤을 때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100% 나쁘다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요.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 대부분 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HMM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는 좀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수익권을 챙기셔야 할 때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대 하락세네요. 41,700원 흐름이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죠. 네, 두 번째는 지난주 핫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저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슈라면 생각도 했었는데요. 네네. 조금 또 지지부진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많이 못 갔다. 오늘 왜 빠지지? 하시는 네, 분도 분명히 좀 계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일단 오늘은 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진원생명과학, 일신바이오 이건 똑같은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시다시피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일단은 부정을 했지만 화이자제였던 백신 생산 기대감, 거기다 모더나에 대한 기대감도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1억 도즈, 그러니까 화이자는 1억 도즈거든요. 예.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4천만 도즈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수주를 받았을 때 과연 삼성자 실적이 얼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만큼 실적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한 도즈에 한 도즈가 몇 cc냐면은 0.45cc예요. 근데 0.45cc를 리터로 좀 돌려보게 되면은 0.00045예요. 0.00045인데 이거를 1억 도즈 계산하게 되면은 4만 5천 리터입니다. 예.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18,000 리터고요. 그러면 지금 지금 짓고 있는 사공장 같은 경우는 25만 리터거든요. 근데 지금 공정이 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상공장이 지금 50%가 돌아가요. 근데 상공장도 18만 리터거든요. 그러면 18만 리터에 4만 5천 리터라. 그러면은 3공장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25%. 그러면 1억 도즈를 받았을 때 4만 5천 리터입니다. 그럼 4만 5천 리터를 수주를 받는다고 볼게요. 예. 과연 이게 많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4만 5천 리터로 끝이 나진 않을 겁니다. 네. 않을 거지만 중요한 건 이게 1억 도즈가 10억 도즈, 뭐 20억 도즈에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1억 도즈 정도 수주를 받게 되면은 상공장도 지금 공정 가동률이 50%인데 거기서 25% 정도 보탤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고 4공장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만 리터예요. 그럼 65만 리터에 4만 5천 리터. 그게 큰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주 상당히 많이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 수주 대비해서는 이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기관이 지난주에 네. 이런 기사와 그리고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단타를 친 게 아닌가라는 그냥 합리적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된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건 지난주 일주일 동안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신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됐거든요. 예. 그럼 오늘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오늘 투신이 만약에 매도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 뭐 확실하게 뭐가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우리 현대차와 관련한 이슈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물론 화이자와 모더나의 좀 온도차는 다르긴 합니다만 또 시작은 긍정적일 수도 있죠. 네. 근데 후의 상황은 역시나 지켜봐야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너무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 또 이런 조언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많이 빠져요.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87만 8천 원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오늘 메리츠 증권인데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12% 정도 빠져요. 예. 일단은 그 중기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배당 성향을 축소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매출이 있고 영업이 있고 단기순이익이 있잖아요. 그 단기순이익에서 얼마 정도를 배당으로 풀 것이냐 이게 배당 성향인데 예. 그 메리츠 그룹 같은 경우에 메리츠 화재는 배당 성향이 35%고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는 35%, 메리츠 증권은 38%, 그리고 메리츠 금융은 66%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2020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메리츠 화재는 주당 배당금 DPS가 1,280원이고 시가 배당, 그러니까 현 주가 대비 배당률이 7.9%입니다. 상당히 고배당이에요. 예. 그리고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DPS,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이 320원이고 시가 배당이 더 높아요. 8.3%. 그리고 메리츠 금융은 900원에 그 시가 배당률이 8.6%입니다. 그러면 한 해 8.6% 배당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배당소득세 15.4%를 뺀다고 하더라도 여기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는 한 해 8% 배당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8% 배당을 받고 배당받는 것도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복리식으로 굴렸을 때 9년 뒤가 되면은 내 자본금이 더블이 돼요. 예. 그만큼 상당히 고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있으면은 8%니까 9년 뒤가 되면은 더블이 된다는 거죠. 근데 금융상품을 보시면은 9년 뒤에 더블이 되는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배당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배당 시향을 다 10% 다 하향 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10% 하향 조정을 했을 때 시가 배당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그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2.2%로 뚝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7.9%에서 2.2%로 배당 수익이 뚝 떨어지고요. 그리고 메리츠 증권은 8.3%에서 2.1%로 뚝 떨어지고 메리츠 금융은 더 날립니다. 8.6%에서 1.3%로 완전 뚝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거의 그 예금 금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배당 매력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그러네요. 과거에는 좀 높은 배당 수익률이 또 좀 중요한 포인트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당 투자만 잘하더라도 이 고배당만 지속이 되면 9년 뒤가 되면 내 투자 수익금이 더블이 되는데 이만큼 좋은 수익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했을 때 어쨌든 그 매매 차익도 중요하지만은 고배당도 지금 보너스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직장인들 공감하실까요? 보너스가 줄어든다? 어떤 기분인지 아실까요? 그렇게 돼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증권사에서도 지금 네. 매도 의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하락에 반영을 또 하게 되기도 하겠죠. 좀 상황을 더 지켜보죠. 어쨌든 네. 13%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락 상황이고요. 4,250원대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